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분양을 하고 있는 박시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스킨답서스. 많이 들어보셨죠? 수경 재배도 가능하고, 물고지도 가능하고, 헛고지도 가능하고, 대부분 이제 가정집에서 최고로 이제 키우기 쉽기 때문에 많이 키우고 있는 스킨답서스예요. 뭐 수경 재배로도 가능하고, 얘는 이제 포르말레이드라든지 그런 거 이제 잡는 거 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든 특히 뭐 최고 많이 보는 게 아마 미용실 같아요. 미용실이라든지 이제 우리 이제 가정집에 이제 발코니라든지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기둥씨 에어컨 위에들 많이 키우는 거잖아요. 주로 이게 제가 20대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부터 많이 키웠던 요 이제 스킨답서스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처참하게 키운 것은 아니고요. 제가 키우고 있는 이제 하단 위에 누군가가 이렇게 버리고 갔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늘 퇴근길에 잠시 이제 들려봤더니 이게 말없이 놓고 갔는데 또 말없이 제가 또 이걸 그냥 버리고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대로 해서 이렇게 들고 와서 지금 이제 처참한 꼴이지만 뭐 얘는 워낙에 이제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뭐 햇빛이 강해도 살고 햇빛이 없어도 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수경 재배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이제 살리려고 하는데 이제 요렇게 요 모양은 조금 살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지금 요 보시면은 요 마디 있죠, 요 마디, 요 마디와 요 마디에서 뿌리가 나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앞에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보시면 요 있죠, 요 사이에서 뿌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요 마디와 요 마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뿌리가 난답니다. 참. 너무 불쌍하게 되어 있죠.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봐도 너무 이렇게 불쌍해가지고 이걸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명력이 강한 이게 관우식물이지만 이렇게 지금 너무도 힘들어하는 요게 우리 스킨다스스이기 때문에 스킨다스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온도가 그진 뭐한영 영상 12도? 이게 제가 식물을 키워보니까 얼음 열지 않으면 대부분 식물들은 다 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힘들지 않게 키울 수도 있는 거고, 뭐, 화장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에 들어온 입구라든지, 빛이 그렇게 세지 않아도 잘 키울 수 있는 요, 이제, 스키타서스기 때문에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또 아시는 지인한테 또몇 가닥 얻어 와가지고 또 가진 우리 집에서 이또 습도 유지용으로 해서 키울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얼른 해서 물부터 줘야 되는데 이 물부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렇게 이제 가지들이 많이 힘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먼저 이제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구지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 물부터 줘가지고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촬영부터 하고 있다고 혼내실지 모르겠는데 이왕 이렇게 됐는 거뭐 그렇게 간다고 해서 요 사이와 요 사이가 뿌리가 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사이와 요 사이. 그래서 제가 지금 요렇게 해서 지금 자르는 거예요. 지금 잎 자체가 자라주지 않으면 뿌리가 나기가 힘들어요. 살아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워낙에 생명력이 좋은 친구니까. 햇빛에서 요즘 이 더운 날에, 아유, 사람도 목말라하고 힘들어가지고 처지는데, 이말 못하는, 요 화초들이 얼마나 힘들었었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이렇게 가벼워요. 물을 너무 많이 몰아도 먹어갖고 아마 이사 가면서 버리고 간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어차피 이사 갈거뭐 니야 죽을 건데 내가 니한테 왜물 줘? 그렇게 간것 같아요. 무심한 사람. 그쵸? 무심해요, 무심해. 아마 이런 것들을 잘라주지 않으면 어차피 썩을 거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아마 내년쯤 되면 풍성해져 가지고 또 우리 또 이렇게 유튜브 가족들한테 제가 또 나눔한다고 줄을 서세요, 줄을 서세요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인가요? 아이고. 한번 보세요. 우리 갖고 얘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 우리 하사님이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 저희 집에도 참 이거 많이 키웠었는데 옛날에 저희 엄마가 또 엄마가 나이가 이제 8순이 넘고 하다 보니까요. 또 어느 순간 또 집안에는 또 주렁주렁 다른 거 아니라 그래갖고 또훅 타닥 또 남들한테 또 드리고 저희 엄마도 남 주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남들한테 베푸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뭐 먹을 거 있으면은 동네 할머니들 부르다가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동네 사람들 부르다가 참 인심을 참 많이 썼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게 뭐 있으면 남들한테 잘 나눠줘요. 맛있는 거 있으면 또 같이 또 나눠 먹고 또 지나가다가 또 마음이 아프면은 적선도 하고 그렇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물을 좀 이제 담가가지고 될것 같죠. 흙을 완전히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이제 물을 자박자박하게 넣었어요. 지금 흙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또 너무 많아 버리면 습도가 높고 해 버리면 바로 뿌리 상태에서 상해 버리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물만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해가지고 살리는 데까지는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해서 또 보시면은 지금 상태가 참 많이 안 좋죠. 이렇게 해서 제가 요 재활용통에다가 뿌리도 보시는 것처럼 그냥 다 일똥말똥 뿌리가 너무 많아 버려도 얘네들이 쉽게 이제 물러지고 상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도 이제 수경 재배할 때도 뭐 이게 너무 이게 잎이 닿을 정도로만 이렇게 심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뭐, 스킨타스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분들을 키우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뭐, 이게 벌레라든지 그런 게 싫으시다 그랬으면 수경 재배를 해가지고 뿌리를 씻어가지고, 반양지에서 두시면은 좀더잘 자라고요. 엄지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새집, 이제 정우군, 뭐, 포르말레이드라든지 그런 흡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우리 가정집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무실이라든지 업소용 쪽에서도 많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워낙에 번식력도 좋고 하니까
아마 제가 보니까 이거 이제 물 주고 이러면은 아마 금방 살아날 것 같아요. 또 우리 또 가족들이랑 또 함께 또 이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제가 이거 뭐 저도 이거 옛날에 제가 키웠던 그대로 해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혹시 제 방식이 조금 잘못됐다 그러면 댓글로서 좀 안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저 제가 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또 공부도 하고 배우고 하니까 혹시나 보시고 잘못됐다 싶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요. 잘 됐다 그랬으면은 이제 구독과 추천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